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35단원 시작하겠습니다. 35단원은 고등학교 수학이지만 이 또한 실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개념입니다. 로그는 루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루트 기억하시죠? 저희 물리식에서 배웠었는데 루트 근호라고도 하죠. 25단원 물리식 단원에서 배웠던 루트에 대해서 언급해 볼게요. 루트가 왜 필요했죠? 어떤 것을 제곱했을 때 만약에 x제곱인데 4 x제곱은 4예요. 그럼 x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저희는 다 알고 있죠. 2하고 마이너스 2겠죠. 2를 제곱하면 4, 마이너스 2를 제곱하면 4. 근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양수만 언급할게요. 양수 플러스만 언급할게요. 플러스 2만. 2의 제곱은 4잖아요. x제곱은 4 딱 나와요. 이거는 지금 유리수로 표현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 자연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2의 제곱은 4, 그리고 x의 제곱이 9가 되는 거는 빠르게 나와요. 3. 근데 x의 제곱이 7이 되는 거는 쉽게 안 나오죠. 왜냐면은 어떤 것을 제곱해서 7이 나오는 유리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트라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루트라는 걸 써가지고 x는 루트 7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원래는 마이너스 루트 7도 제곱하면 7이 되니까 이것도 값이지만 양수만 먼저 말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것을 제곱했을 때 유리식으로 표현이 안 되면은 루트라는 걸 씁니다. 제곱을 없애주기 위해서 x제곱에 루트를 쓰면은 루트 7을 해서 루트 루트 이거 없어지고 루트 7. 그래서 x는 루트 7인데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제곱하는데 딱 수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때 루트를 쓰는 겁니다. 로그도 이렇게 하기 위함이에요. 사실 로그도 딱 표현할 수 없을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00은 10을 100은 100은 10을 몇 번 곱했어요? 이건 쉬워요. 10을 두 번 곱하면은 100이잖아요.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1000은 10을 몇 번 곱했어요? 1000은 10을 3번 곱했어요.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3번, 2번 이렇게 답이 나왔는데 만은 10을 몇 번 곱했어요? 이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4번 곱했다라고 이렇게 답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 100은 0의 개수가 2개니까 2번 곱했구나. 1000은 0의 개수가 3개 있으니까 3번 곱했구나. 만은 0이 4번 곱해가지고 0이 4개 있으니까 4번 곱했구나. 이렇게 규칙성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좀 더 확장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10하고 관련된 숫자들이잖아요. 1000, 100, 만 이런 건 10하고 관련된 숫자들인데 수학자들은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거를 생각해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들. 예를 들자면 우리는 지금 100은 10을 몇 번 곱했지? 이런 것들은 바로 답이 나왔어요. 수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궁금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계속 궁금한 거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20은 10을 몇 번 곱한 거지? 사실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10에 뭐 10을 곱하면 그냥 100이 돼버리니까 20을 넘잖아요. 그리고 뭐 10에다가 10을 몇 번 곱했냐는 10을 똑같이 몇 번 곱했냐는 그런 말이에요. 답이 제때 안 나와요. 20은 10을 몇 번 곱했는지 이게 개수로 표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로그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아까 전에 했던 것들 먼저 해볼게요. 100은 10을 몇 번 곱했는지 그냥 뭐 통밥으로 딱 돼요. 10을 두 번 곱하니까 100이니까 이건 두 번 곱했다 이렇게 되지만 여기서 로그라는 개념을 만들어냅니다. 로그를 먼저 써주고요. 10. 10을 몇 번 곱했는지 궁금하니까 10을 여기다 써주고 여기다 100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답이 2가 나오는데요. 왜 그러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100을 10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로그 10. 10의 제곱으로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100이 10의 제곱이니까요. 이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1. 여기가
1. 여기서 개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로그 AA. 여기는 및, 여기는 진수라고 하는데요. 및하고 진수가 같으면은 1이다라는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요. 로그 33. 그럼 1입니다. 여기, 여기가 같잖아요. 로그 10, 아니, 로그 100 해볼까요? 그럼 여기가 뭐가 와야 1이 되겠죠? 100이 와야 되겠죠? 여기, 여기가 같아야지만 숫자 1이 되니까요. 숫자 1이 되고, 로그, 또, 무리수 2. 여기도 2가 오면은 이것도 1이 됩니다. 로그 오일러 상수 2는 2.7점점점점 이렇게 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라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1이 된답니다. 그리고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로그 2의 3승이라고 해볼게요. 3승. 여기 진수가 승으로 표현이 돼요.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면은 여기 있는 제곱이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니까 로그 2, 3으로 표현이 됩니다. 3은 그냥 로그 2, 2가 3개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똑같아집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로그, 여기 X라고 하고, 여긴 B라고 해봅시다. 뭐, 로그 X, 밑이 X, 진수가 B의 3승인데, 이거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3 로그 X, B로 바꿔진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진수의 제곱이 앞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 되느냐? 3 곱하기 로그 XB가 되는 거예요. 여기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3하고 로그 XB. 로그 XB가 3개 있다라고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정리해볼게요. 로그 10, 2의 3승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바뀌냐? 진수에, 여기 작게 써져 있는 수, 이건 조그맣게 씁니다. 여기 진수에 10은 및, 이거는 진수죠? 진수의 제곱이 앞으로 온다. 3 로그 12.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여기를 앞으로 빼고, 뒤에는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로그 15의 제곱.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로그 X, 그런 다음에 Z4승. 이렇게 보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진수의 제곱이 앞으로 옵니다. 2 로그 15, 4 로그 XZ.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있죠? 로그 10. 여기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면은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로그 5. 좀 구분하기 위해서 로그 5. 이거는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니까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두 개를 이용하면은 로그 10의 3승. 이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먼저 진수의 제곱이 앞으로 옵니다. 진수의 세제곱이 앞으로 옵니다. 3 로그 10. 그리고 지금 여기 부분이 밑하고 진수하고 같죠? 그러니까 이게 1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이 됩니다. 되셨나요? 로그 5의 3승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먼저 세제곱이 앞으로 오고,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고, 진수 위에 있는 제곱은 앞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튀어나온다. 튀어나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이해하시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0은 10을 몇번 곱? 이것은 이런 식으로 쓸수 있습니다. 로그 10, 100. 그러면은 답이 나와요. 몇번 곱했는지. 우리는 사실 알고 있어요. 10을 두번 곱하면 100이잖아요. 두 번. 이런 식으로 할수 있지만, 로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는 로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것들을 계속 해나갈 거기 때문에, 로그로 해봅시다. 로그의 필요성을 여기서 알수 있어요. 도출해 볼게요. 100은 로그 10. 100은 어떻게 바뀌어요? 10의 제곱으로 바뀌죠? 그래서 2가 앞으로 오고요. 지금 로그 10, 이거는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니까 1로 바뀌죠? 여긴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답은 2. 100은 10을 두번 곱했다라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00은 10을 몇 번 곱한 거죠? 1000은 로그 10 1000을 써준 다음에 1000은 10의 몇 승이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로그는 이 수를 몇 번 곱하면 이렇게 되냐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크게 길게 풀었으면은 1000은 10을 몇 번 곱하면 되냐? 1000은 10을 몇 번 곱해야만 되는 건가? 하는 답을 도출해내는 게 로그예요. 하나만 더. 만까지만 해볼게요. 만까지만. 만은 10을 몇 번 곱했냐? 그러면은 로그 10 이렇게 되는데 로그 10 만은 공이 4개네. 10의 4승. 4승 앞으로 떨어지고 진수의 4제곱이니까 진수의 제곱꼴이 있으니까 제곱꼴은 앞으로 오잖아요. 이렇게 되고요. 4 곱하기 1 밑과 진수는 같으니까 1이 되고요. 답은 4입니다. 만은 10을 몇 번 곱했다? 몇 번 곱했냐? 4입니다. 4번 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결과는 뭐냐? 20. 20은 10을 몇 번 곱했냐? 그러면은 로그 10, 20, 끝. 10을 로그 10에 20, 이만큼을 곱하면 20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20을 제곱꼴로 바꿔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는 로그 10 만이었을 때 10의 4승이라서 4승이 앞으로 갔는데 이거는 20은 제곱꼴로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 해보면 10보다 작은 수를 10을 몇 번 곱했는지 만약에 3을 10을 몇 번 곱했는지 3이 되느냐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로그 10 3 이러면은 10을 로그 10의 3만큼 곱하면은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10을 몇 번 곱했냐? 10을 4번 곱했다. 10을 5승 곱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10을 로그 10 3승만큼 곱하면은 이게 지금 제곱꼴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의 4승, 10의 5승처럼 여기 10 위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곱하면 3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조금 로그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은 10 로그 10의 3승이 있는데 이 개념은 잘 나오지 않지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기 10, 여기 10하고 3하고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3 로그 10, 10 이렇게 되고 10, 10은 1이 되죠. 그래서 3이 나옵니다. 이렇게 10 로그 13은 3이 됩니다. 이런 개념을 통해서요. 여기 여기 자리를 바꿔줄 수 있다. 5는 10을 몇 번 곱하면 되냐? 이럴 때는 로그 15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게 답인데 10에 몇 번 곱했냐? 이거는 10의 3승처럼 여기다 써줍니다. 로그 지수꼴에 여기다 써줍니다. 로그 15 그런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자리를 바꿔줄 수가 있어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요. 5 로그 10 10 이런 식으로 되니까 5가 된 겁니다. 로그 10 10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1이었죠. 로그는 이런 개념 같은 걸 좀 알아야 돼서 좀 어렵습니다. 이건 잘 나오지 않지만 왜 5가 되는지 보여드렸어요. 이게 제곱꼴인데 10을 로그 15만큼 제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10을 로그 15 제곱만큼 곱하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여기 부분은 잘 나오지 않지만 해보았습니다. 여기 여기 자리 바꿀 수 있다. 이 개념은 잘 안 나옵니다. 7은 10을 몇 번 곱했냐? 이거를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은 로그 10 이렇게 써주고 7 이만큼 곱하면 된다. 10을 이만큼 번 곱하면은 7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개념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에 대한 개념 정리. A, X, B. 우리가 이거를 예전에 배웠었어요. 예전에 배웠었죠. 제곱, 지수 이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이거를 제곱이라고도 하고 지수라고도 할 수 있죠. 이거는 밑이죠. 그런데
이거를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느냐. X는 log A, B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말씀드릴게요.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미세 조건. 이거는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지만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지수는 딱히 없고요. 지수의 조건은 없고요. 여기는 로그의 조건은 또 있습니다. 로그 A의 조건은 0보다 커야 되고 1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수능에는 많이 나오지만 전기기사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방 넘어갈게요. 잘 나오지 않으니까 확 지워버릴게요. 책에는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왜 이렇게 되느냐? AX, B 여기에 똑같이 등식의 성질에 의해 가지고 똑같이 로그 A를 해주는 거예요. 로그 A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했었잖아요, 우리. 여기 앞으로 빠지고 로그 A, A로 바뀔 수 있는 거 알죠? 이제 진수에 제곱골이 있으면 제곱골은 로그 앞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수가 큰 X로 되는 거죠. 그냥 X로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로그 AB가 되겠죠. 뭐 되는 게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열어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죠? 로그 AA는 1이죠? X 곱하기 1은 X니까 X는 로그 AB입니다. 그래서 이 식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그 A를 양변에 취해주면은 로그 A, 로그 A 좌변, 우변에 다 생기고 X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로그 AA가 되죠? 그건 1로 바뀌고 로그 AB가 됩니다. 이게 정의입니다. 로그의 정의.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로그가 왜 유용한지 이런 것들을 어떤 거에 제곱골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로그는. 그래서 유용한 겁니다. 여기서 정의가 좀 틀렸는데요. 로그를 취해줘야 된다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좀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세요. X는 로그 AB. 여기 부분 삭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로그의 성질 해볼게요. 여기 부분 아까 했던 거죠? 로그 10, 10, 1이죠. 왜냐면은 이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딱 이 모양꼴로 됐죠?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인데 여기 10이에요, 10. 그래서 이건 어떻게 바뀌냐? 10X, B는 10이죠? 10을 몇 번 곱해야지 10이 돼요? X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이 되는 거죠. 밑과 진수가 같으면은 1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정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한번 해볼게요. 로그 11 이걸 해볼게요. 이거의 값은 X값은 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A가 여기로 가고 B가 여기로 가는 걸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금 오른쪽이랑 꼴이 똑같죠? 이걸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A는 여기니까 10X로 바뀌고 1이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될까요? 이걸 만족하는 X값은 뭐예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거에 0승은 1이 된다고요. 3의 0승은 1, 4의 0승은 1이에요. 그래서 X는 0인데 여기서 하나 만들어냅니다. 진수가 만약에 1이 있으면은 다 0이에요. X값은 0이에요. 로그 3의 0은, 아니, 로그 3의 1은 0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 모양꼴로 바꿔주면은 3의 0승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진수에 1이 들어가면 다 0입니다. 로그 11, 0이고요. 로그 300에, 로그 300에 1은 0입니다. 3의 0승은 1, 10의 0승은 1, 300의 0승은 1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거에 진수가 1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이다. 저희가 로그 할 때 계속 여기에 썼잖아요. 막 여기에 뭐 5를 넣고 여기에 3을 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게 있어요. 밑이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이거를 로그 1로 바꿔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상용 로그. 이거는 밑이
10이면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들을 많이 써볼게요. 이거를 다 어떻게 바꿔줄 수 있냐? 10을 생략할 수가 있어요. 10을 생략하고 이런 식으로 써줍니다. 이거를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상용 로그에서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로그 10은 생략해서 로그라고 써준다. 이렇게 생략되어 있으면 아, 밑이 10이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상용 로그입니다. 이 숫자들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데시벨 같은 수치는 상용 로그로 나타냅니다. 데시벨은 자주 나옵니다. 회로 이론 및 제후공학에서요. 로그 1은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거는 로그 11 이거죠. 그래서 어차피 진수가 1이기 때문에 0이 된다. 이거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의 성질 하나 또 해볼게요. 로그 10에 30이 있어요. 30. 이거를 또 다른 꼴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바꿔줄 수 있냐면요. 덧셈의 꼴로 바꿔줄 수 있는데요. 로그 10. 30은 뭐뭐를 곱하면 30이 되죠? 2 곱하기 15도 있고 6 곱하기 5도 있는데 한번 이걸로 해볼게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2 곱하기 15는 30이잖아요. 이거를 밑은 똑같아야 돼요. 여기 10 그대로 와야 됩니다. 2 더하기 로그 10, 15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 10, 30을요. 로그 12 더하기 로그 10, 15 이런 꼴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를 곱셈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죠. 2 곱하기 15는 30. 하나만 더 해볼게요. 로그 10, 14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14는 2하고 7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로그 10 밑은 그대로 2 더하기 로그 17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 4, 2하고 7, 14 되죠? 이거는 이런 꼴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문제 한번 해볼게요. 문제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로그 3, 9 더하기 로그 3, 6은요? 이걸 계산할 수 있죠, 이제. 밑이 똑같으니까 밑 그대로 써주고 6, 9, 54. 이게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세요. 됐죠? 이제 이거를 곱셈 꼴은 이렇게 더하기로 바뀌게 되는데 나눗셈 꼴은 뭐가 되겠죠? 곱셈은 로그에서 더하기로 됐고 나누기는 로그에서는 빼기가 되겠죠. 로그 3 밑은 아무거나 다 와도 되니까요. 7분의 6이라고 해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분자에 있는 거. 분자에 있는 건 앞으로 오고요. 빼기 로그 3, 7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로그의 성질입니다. 문제로 해볼게요. 로그 3, 9분의 5로 해볼게요. 이거는 로그 3, 5가 되겠고요. 빼기 로그 3, 9가 되겠네요. 여기서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정리가 되죠? 저희가 배운 나눗셈의 로그의 나눗셈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정리가 되죠? 이게 보여야 돼요. 이걸 또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로그 3, 9는 로그 3의 3, 2승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로그 3, 3, 2로 바꿀 수 있잖아요. 3의 2승. 또 이거는 앞으로 떨어지니까 로그 3, 3이 되고 2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이해해 두세요. 9는 아 이거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3의 제곱을 바꿔주고 이거 앞으로 나가고 그러면은 2 로그 3, 3이 되니까 로그 3, 3 밑하고 진수하고 같으면 1이 된다. 이 개념을 이용하면 최종 정리 로그 3, 5는 정리가 더 이상 안 돼요. 그냥 이대로 두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만약에 전기기사에서 시험에서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 로그 3, 9 이거를 정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써라 절대 없어요.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둘게요. 뒤에 여러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반복 숙달 하세요. 그리고 4번 아까 했죠? 로그 a, x, n승이 있다. n승이 있으면은 n승이 앞으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건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숫자로 하는 게 편하잖아요. 진수 쪽에 제곱꼴이 있어요. 진수, 진수 여거죠? 진수, 진수하고 지수랑 헷갈리지 마세요. 이건 지수죠. 지수. 이거 네모는 진수죠.
진수의 제곱골이 있으니까 지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5번은 4번의 심화예요. 심화. 잘 나오진 않지만 로그 AM승이 있다고 해봅시다. 로그 AM승 B3승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저희가 배운 거는 이거잖아요. 여기 진수의 제곱골은 앞으로 나간다는 건 배웠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밑에 지수가 있다면은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분모로 갑니다. 3은 그대로 오는 거 맞고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밑으로 가고 이거는 밑으로 가고 이거는 위로 간다. 분수꼴로 돼가지고 분모 분자로 각각 갑니다. 아, 이것도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네요. 로그 2의 3승 5의 제곱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로그 2, 5 써주고 이거는 2는 분자로 3은 분모로 이런 식으로 됩니다. 3분의 2 곱하기 로그 2, 5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러면은 아 이거 밑이 8 보면은 2를 3번 곱했다 느낌이 와요. 또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고 제곱은 이거는 위로 가고 이거는 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정리입니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잘 나오는 것들은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이거를 알아봐 주세요. 이거는 제가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수하고 로그는 쌍대관계다. 쌍대관계라 하면은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뭔가 비슷비슷하죠? 곱하기하고 나누기는 뭔가 비슷비슷합니다. 이런 거를 반대 느낌, 이걸 쌍대관계라고 합니다. 쌍대관계라는 거는 전기기사에서 가끔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이제 정리 다 됐습니다. 밑이 특별한 로그, 저희 아까 전에 밑이 10이면은 이거는 로그 3으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이거는 너무 많이 쓰는 상용 로그라서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로그 7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 이거는 밑이 10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자연 로그는 로그에 이제 10이 아니에요. 10이 아니라 뭐냐? 2가 들어가는 거예요. 2. 2가 심화 수학, 어려운 수학에서는 좀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2.7... 무리수, 끝이 없는 숫자예요. 끝이 없는 숫자인데 이게 유용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밑이 2이면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 ln으로 표현합니다. 이게 원래 로그 2, 이 부분이 내추럴 로그, 내추럴 로가리듬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여기 L 여기 오고 E가 자연상수 Natural 이게 오일러 법칙에 의해서 자연상수라고 하는데 이게 Natural N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LN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되고요. 한번 정리를 또 해보자면 로그 E 7은요 이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LN 7로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로그 E 6은요. 로그 E 부분을 ln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ln 6만 봐도 아 이거 밑이 2고 진수는 6인 로그구나. 이렇게 딱 알아주시면 됩니다. 기본 문제 한번 해주세요. 잘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정전 용량 공식에 로그라는 개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잘 나오지 않은 거라서 앞부분에서 설명 안 드렸어요. 간단하게 해볼게요. 로그가 로그 a, b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a는 0보다 커야 된다고 했어요. 0보다 커야 되는데 이게 0보다 크다는 기준이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로그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누냐 여기다 써볼게요. 로그 a, b 중에서 a는 0보다 커야 되는데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a가 1보다 작은 경우도 있죠. 이거 두 개를 혼합하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A는 0보다 큰데 A는 0보다 1 이 사이에 있는 구간하고 1보다 큰 구간하고 이 두 가지 구간을 나눌 수 있는데 그래프도 또 달라져요. 어떻게 그려지느냐 1보다 크면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1보다 작으면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로그 10RD가 있어요. 로그 10RD. 이게 공식인데 0.02413 외워야 돼요. 이 공식은 로그 10R분의 D라고 하면은 여기 10이 1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해요. A가 10이니까 1보다 크죠? A가 10이면 1보다 크니까 이 그래프를 만족하는데 지금 D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X축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로그 A, X로 되어 있네요. 로그 A, X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Y축입니다. 그러면 X가 증가하면 로그 AX도 X가 이렇게 증가하면 로그 AX가 Y인데 계속 증가하죠? 이렇게 증가하게 됩니다. X가 커지면은 로그 AX인 Y도 이렇게 커집니다.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여기 선간거리가 D가 증가하면은 분자가 증가하면은 여기서 D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 있죠? D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느냐? D가 증가하면은 로그 10R분의 D도 증가해요. 전체가 증가해요. 분자가 증가했으니까 전체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였죠? A가 10이잖아요. A가 10일 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데 로그 10R분의 D도 커집니다. D가 커지니까 로그 10R분의 D도 커지고 근데 D가 커지면은 이것도 커지고 분모가 커지면 예전에 했었는데 분모가 커지면은 C는 작아지죠? 왜냐면은 만약에 3분의 1이 있어요. 3분의 1이 X예요. 근데 분모가 커져요. 7분의 1은 Y예요. 뭐가 더 커요? X하고 Y 중에요. 당연히 X가 커져. 분모가 커지면은 여기 있는 숫자는 작아져요. 여기가 커지면 여긴 작아집니다. 반비례 관계예요. 여기가 커지면 이 숫자는 작아져요. 그래서 X하고 Y를 비교했을 때 7분의 1이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은 C는 작아진다. D가 증가하면 전체 로그 10R분의 D도 커지기 때문에 여기 커지면 C는 작아진다. 감소한다가 답입니다.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되는 문제였죠.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그냥 외워주세요. 선간거리 D가 증가하면 감소한다. 뭔가 로그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반비례 이게 전체가 증가하니까 C는 작아진다. 이런 느낌으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풀어드렸던 내용이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배우면 좀 오래 가요. 어렵게 배우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만났을 때는 풀 수 있을 겁니다. 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선간거리 D, 정정용량은 0.02413 로그 10R분의 D인데 이게 C 공식이 되는데 뭔가 이게 증가했어. 그럼 C는 뭔가 이게 감소했어. 이런 느낌으로 아, 이거 답 감소합니다. 2번 이런 식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전 이렇게 분명히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2번에서 로그 부분만 한번 해볼게요. 로그 부분만 여기 아주 자연스럽게 쓰고 있어요. 로그 10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요? 우리 이제 알죠? 밑하고 진수는 같다. 밑하고 진수가 같으면 1로 바뀐다. 20. 그래서 답은 20dB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등 여유라는 공식을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쓰고 있는데 지금 로그의 성질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갈까요? 이거는 로그 배웠고 범분수네요. 분수가 두 개가 겹쳐 있고 그리고 또 이거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야겠죠. 해볼게요. 지금 20, 20 곱해져 있어요. 20, 20 곱해져 있으면은 약분이 되죠. 좌변에 20분의 1 곱하고 우변에 20분의 1 곱하면은 20, 20 날라가잖아요. 그래서 로그 10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각각 20으로 나눠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1이 되려면은 3분의 K 분의 1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수고 이건 밑이잖아요. 밑하고 진수하고 같아야지만 1이 됩니다. 로그 10, 10 이렇게 돼야지만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10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번분수를 정리하면 이거를 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번분수 정리하면 1 나누기 3분의 K
1 곱하기 k분의 3 정리하면은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좌변, 우변에 k를 곱합니다. 그래서 k는 10분의 3이 되겠죠. 10을 나누면요. 그래서 k는 10분의 3이 나오는 겁니다. 이득 여유, 게인 마진, 게인 마진이라고 해서 GM이라고 쓰는데요. 로그, 번분수, 등식을 써야지만 값이 나와요. 그래서 수학을 모르면 아 진짜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로그는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예요. 요즘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많이 놓으신 분들은 좀 어렵죠. 지금 이거 해볼게요. 여기 이거 계산해 봅시다. 20 로그 1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공식을 쓰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있죠. 로그에는 원래 조그만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0 로그 아 이거 상용 로그다. 상용 로그니까 아 여긴 10이 들어가는 거지 1이 들어가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데 우리는 진수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0 여기 로그 부분이 0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0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됩니다. 진수에 1이 들어가면 무조건 0이다. 밑이 어떤 숫자이든요. 로그 3에 1 로그 10에 1 이거는 0이에요. 다 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번 문제도 바로 풀 수 있겠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 진수가 1이에요. 진수 1. 그러면은 20 로그 1은 당연히 0이죠. 로그 1은 0이잖아요. 됐고요. 아 이것도 그러네. 1번 문제는 되게 어려운데 뒷문제도 엄청 쉽네요. 여기 보면 로그 1은 뭐죠? 0. 오케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 가지 직렬 회로 RLC 회로의 공식을 쓰니까 E-80T 0.1666이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이해해야지만 계산기를 쓸 수 있어요. 이거 계산기 돌린다고 T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T값을 구하고 싶어요. T값을 구하고 싶은데 지수에 T값이 있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걸 로그를 써가지고 T를 밑으로 땡겨옵니다. 땡겨오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됐죠? 로그. 로그를 붙이면은 땡겨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2의 x, 8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럼 x는 3인 거 누구나 다 알지만 이거를 x를 끌어내리려면 x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죠? 여기다가 로그 2를 해줍시다. 조그만 걸 로그 2. 로그 2를 해주면은 x가 밑으로 떨어지고 x 로그 2, 2 로그 2, 8이 됩니다. 이게 2x는 8. 이게 로그 2를 취하면은 로그 2를 각각 좌변 우변에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1이 되잖아요. 이건 1이 되니까 지우고 곱하기 1이니까 없어지고 x는 로그 2 8이에요. 그래서 x값을 구할 수 있었는데 어떤 걸 했냐. 여기 2가 있으면은 로그 2 밑이 똑같은 걸 해주는 거예요. 밑이 똑같은 거. 그래서 이것도 이건 어려운 문제에 속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80t를 밑으로 떨어뜨리려면 똑같이 좌변 우변에 뭘 해주냐 로그 1을 해줄 수 있죠. 근데 우리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로그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로그 2는 뭘로 바꿔줄 수 있죠? 이거는 ln으로 바꿔줄 수 있죠. natural log, natural log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배운 사람이니까 이걸로 ln으로 바꿔봅시다. ln, ln, ln으로 바꾸면은 마이너스 80t 떨어지죠? 이건 로그니까요. ln 이 마이너스 80t 이런 식으로 바뀌고요. ln 0.1666 이거는 계산기 돌려야 되고요. 지금 ln 2는 뭐예요? ln 2 ln 2는 ln은 로그 2 바꿔준 거잖아요. 이걸로 바꿔줄 수 있겠죠? ln은 로그 2니까 밑하고 진수하고 같네요. 그건 이건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80t ln 0.166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산기로 돌려보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예요. 어떤 숫자가 나올 건데 마이너스 80t 나오죠? 그러면은 양변에 마이너스 80분의 1 하면은 t는 구할 수 있겠죠. 곱하기 마이너스 8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이거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t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 중에 뭐가 중요했냐. 로그 2는 ln이다. 이게 중요하고요. 또 2에 뭐 마이너스 80t
6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t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양변에 ln을 취한다. ln은 뭐였죠? 로그 1을 취한다. 그러면 이거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80t만 되고 로그 2에 6, ln 6으로 바꿔줄 수 있겠죠. 이건 계산기 돌리면 나오니까 이거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마이너스 80분의 1 곱해주고 그러면 t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로그, 등식, 지수 이런 개념들을 다 알아야 돼요. 이러니까 전기기사가 어려운 겁니다. 이 부분 이해 안 되면은 질문해 주세요. 이거 데케이드 좀 어려운 개념이 나왔어요. 1 데케이드라고 하면은 데케이드는 10년의 라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10에 관련된 숫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득 곡선의 데케이드 1 데케이드는 0.1일 때, 1일 때, 10의 배수만큼 해주는데 주파수가 10배가 될 때마다 어떻게 숫자가 변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됐고 로그 밑에 밑이 없네요. 밑이 없으면 이거는 로그 10이 생략되어 있다. 10이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데케이드의 값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10배를 다 해보는 겁니다. 그냥 0.1을 넣어보는 거예요. 한번 0.1을 한번 넣어보고 1을 넣어보고 10을 넣어보고 숫자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우선 주파수가 1일 때를 해볼게요. 이것만 해도 돼요. 20 로그 주파수가 1, 20 로그 K 마이너스 20 로그 주파수가 1이죠? 1이니까 1 넣으면은 로그 1은 0이잖아요. 진수가 1이면 무조건 0이니까 20 로그 K만 남습니다. 그런데 주파수가 1일 땐 20 로그 K, 주파수가 10이면요? 20 로그 K 마이너스 20 로그 여기다 10 넣어주니까 10이에요. 로그 10은 1이죠? 이거는 계산하면 20 로그 K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1일 때는 20 로그 K, 주파수가 10일 땐 20 로그 K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마이너스 20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계속 10배를 해줄 때마다 마이너스 20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20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는 쉽네요. 이걸 해봅시다. 20 로그 10분의 1. 로그에 밑이 없네? 그러면 이거는 원래는 20 로그 10분의 1 이거구나. 상형 로그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의 1을 바꿔줄 수 있는데 어떻게 바꾸죠? 예전에 했잖아요. 지수 법칙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줄 수 있고 20분의 1은 20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모모 분해는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또 바꿔주냐? 20 로그 10? 10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요? 왜냐면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요.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는 이유는요? 밑하고 진수하고 같은 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 진수의 제곱이 있으면 앞으로 나올 수 있죠? 앞으로 나와가지고 마이너스 1 곱하기 20 로그 10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앞으로 오면 곱하기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0 로그 10 이거는 1로 바뀌죠? 그래서 전체 결과값은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로그 10은 1이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1번. 이게 처음 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어려우신 부분 기본 문제를 푸시고 질문해 주세요. 여기 실제 문제에서 나왔던 로그 개념들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좀 어렵다면 1번은 그냥 답을 외우세요. 이거는 잘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프는 나오는 개념이 아니니까 성간거리가 증가하면은 이게 감소하니까 감소한다로 외워주세요. 여기까지 로그 정리하였습니다. 회로이론 전기자기학에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